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챌린저스 리그, LCK 챌린저스 리그 재밌고 쉽게 즐기자. 우리 코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샌드박스 유스 팀 대 우리 KT 롤스터 우리 코스트리밍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게 됐는데, 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호진아 선수들 누구 있는지 좀 알려줘라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좀 부탁드려서 이미지 파일도 좀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저희끼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브스 경기 어디서 보냐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선수들이 준비가 안 돼서 경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경기 준비가 되고 선수분들이 시작하면은 화면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나올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로 리브 샌드박스 유스 팀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에 리브 샌드박스 이제 유스 팀에 로스터로 등록된 선수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우리 서포터의 전수진 선수, 이번 LCK의 최초로 여성 프로게이머로 로스터가 등록이 된 우리 당무 선수도 위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리 리브 샌드박스 탑에는 따역 선수, 따역 안민혁 선수, 그 다음에 정글에는 빈센조 하승민 선수 계시고요, 그 다음 우리 미드는 우리 구티 문정환 선수, 그 다음 원딜의 디아블 남대근 선수. 근데 닉네임이 다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다음 원딜의 서포터죠, 우리 플랜비 홍준석 선수. 그 다음에 아직은 한 번도 경기를 뛰시지 않았던 당무 전수진 선수까지 이렇게 로스터가 여러분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다들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프로게이머 할 때보다 여러분들 이 사진도 많이 잘 찍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생겨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프로게이머 때는 막 탈모도 다 드러나고 뚱뚱하고 뭔가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선수분들이 잘생겨지셨고 멋지게 나온다, 이렇게가 여러분들 우리 리브 샌드박스 유스팀 선수 소개였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로 KT 롤스터 선수분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KT 선수, KT 롤스터 지금 보시는 멤버분들이 이번에 우리 챌린저스 리그 로스터에 정규 등록되어 계신 선수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선수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탑에 있는 캐슬 조연성 선수, 그 다음 우리 정글에 한박 함유진 선수, 또 미드라이너의 페이스티, 요거 좀 발음 어렵거든요. 사실 미리 공부 안 했다면은 못 읽었을 것 같은데, 우리 미드 페이스티 정성훈 선수, 그 다음 우리 원딜의 하이프 선수, 그 다음 서포터의 랩을 박근우 선수,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박진감 있게? 다음에는 오늘 제가 처음이라 좀 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선수는 우리 또 미드에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우리 페이스티 선수, 그리고 서포터의 레블 선수가 지난 경기에 MVP를 한 번씩 받으시면서 이번 경기에도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수 소개 마무리 했고요. 좀 처음인데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선수 소개는 끝났고 아직 경기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경기 화면은 여러분들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와 끝나게 바로 경기 시작된 모습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명예로운 직업이 허락되지 않으리라. 자, 우리 왼쪽 블루팀의 리브 샌드박스 유스, 그 다음에 오른쪽 레드팀의 KT 롤스터 경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 벤픽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LPL 같은 경우는 탑 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LCK나 LCKCL은 바텀 위주의 벤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픽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간 카르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드 카르마로 기용이 되면서 여러 대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픽이죠. 최근 DRX 같은 경우도 미드 카르마를 기용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리고 라이즈도 요즘에 1픽으로 뽑히는 제일 무난한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LCK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는 라이즈 1픽. 그리고 KT 로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 레드 사이드일 때 제리도 좀 빨리 가져간, 역시 여러분들 KT 로스터 같은 경우는 제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리까지 뽑아주는 모습, 지난 대회랑 뱀픽 구도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리브 샌드박스에서 아펠리오스가 요즘에 기용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못 봤었는데 아펠리오스 룰로 가져가 주면서 너희들 제리 룰로 하지 마, 그러면서 나도 하이퍼 원딜 할 거야, 약간 이건 룰루를 뺏어오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제리 같은 경우는 유틸 서폿을 같이 사용해주면서 후반 캐리력을 많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룰루를 뺏겨서인지 노틸러스를 서포터로 가져가준 모습입니다. 아, 5공까지 이제 미드 바텀의 챔피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벤 할 만한 챔피언들이 정글 탑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5공 바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 LPL과 LCK에서 많이 나오는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서로서로 벤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실력 좀 더 키우고라고. 카밀까지 이러면은 요즘에 OP픽 중에 하나인 크산테도 남았거든요. 아, 리브 샌드박스는 크산테 너네가 가져가도 상대할 픽 아직 많아. 그래서 크산테 배는 따로 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에고. 지금 남아있는 정글 중에 좋은 챔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마오카이, 세주아니, 요즘에 핫한 정글 카드들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비에고도 충분히 뽑을만한 픽이죠. 이제 노틸러스 같이 좀 확정 CC가 있는 챔피언들이랑 함께 쓰면은 비에고의 패시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비에고 뽑아준 모습입니다. 아니, 킨드레드? 아니, 킨드레드가 대회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이번에 2023년에? 정글 킨드레드를 뽑아주는 모습 굉장히 좋고, 크산테 요즘에 떠오르는 OP 카드로 선픽 받기도 굉장히 무난한 픽이죠. 이러면은 KT 롤스터 크산테 상대로 어떤 픽을 할 것이냐. 솔직히 상대할 픽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레넥톤, 피오라, 나르. 크산테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챔피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챔피언을 뽑아줄지. 그웬도 어제 경기에서도 크산테 상대로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양쪽 다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또 무난한 픽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좀 의외인 픽이 있다면은 역시 킨드레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킨드레드라는 챔피언을 가져간 이유가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미드에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은 딜을 해줄 챔피언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미드 카르마는 서포팅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 딜 부족 걱정하지 마, 내가 킨드레드로 딜 다 해줄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아마 킨드헤드를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뱀픽 준비는 끝났기 때문에 경기 한번 재밌게 지켜보죠. 많은 분들이 어느 조합이 더 좋나요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여태까지 경기를 지켜보니까 뭔가 조합이 더 좋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조합의 강점을 어느 팀이 더 잘 살리느냐, 그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대본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또 나름 준비해온,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 컨닝페이퍼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선수들 소개 정보만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미드 카르마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 터지지 않는 플레이,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미드에 카르마가 나왔기 때문에 딜을 해줘야 될 챔피언들, 원딜 아펠리우스와 정글 킨드레드가 성장이 말리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합을 가져와 줬고요. 그리고 이제 KT 롤스 같은 경우는 원래 제리를 뽑았으면 유틸 서폿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제리가 나왔지만 상대가 룰루를 가져가 버리니까 너희들 우리가 노틸러스 터트려줄게. 그래서 노틸러스를 좀 기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리브 샌드박스 대 KT 롤스터 첫 경기 시작했고요. 양쪽 다 서로 뭔가 특이한 픽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준비해온 픽들을 꺼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기 재밌게 지켜보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대회 같은 경우는 패치 버전 13.1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약간 작긴 한데 소리 좀 올려주겠습니까? 비리비리. 제가 관계자분들께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어제도 그렇고 첫 경기는 양쪽 다 뭔가 인베이드를 가기보다는 우리 첫 경기 일단 이기고 보자,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미드 카르마 대 라이즈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챔피언스 리그 챌린저스 리그 경기에서도 자주 나온 양상인데 바텀 라인전은 아무래도 1레벨에는 룰루가 훨씬 강하거든요, 노틸러스보다. 그리고 이제 노틸러스와 제리가 같은 라인전에 섰을 때는 어제 저희가 언급드렸던 진 노틸러스처럼 막 라인전이 그렇게 강력한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펠리오스 룰루가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1레벨 룰루는 깡패거든요. 네. 그리고 탑 라인전도 요즘에 자주 나오는 구도인데 크산테 대 그웬 서로 할만한 매치업입니다. 서로 라인전에서 6렙전에는 솔로킬도 잘 안나오고 갱가도 따기 힘든, 서로 잘 못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늘도 탑게임은 잘 안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라인전은 어딘가요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항상 바텀입니다. 아무리 상체에서 특이한 챔피언이 나왔다고 할지언정 여전히 리그 오브 레전드는 바텀 메타거든요. 특히나 LCK나 LCKCL 같은 경우는 바텀의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뱀픽도 바텀 위주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우리 당무 전수진 선수는 아직 출전을 안 한 모습이죠. 바텀. 이렇게 그랩류 챔피언은 그랩이 한번 실패할 때마다 또 손해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네요. 또 킨드레드 빈센조 선수가 아랫동선을 탔는데 바위 게스택이 위에 나왔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운빨 게임이거든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이게 또 표식이 내가 가는 동선에 떠줘야 킨드레드는 되게 좋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데 반대쪽에 떠주면서 스택은 챙기지 못한 모습. 이게 바텀 라인 주도권이 리브 샌드박스. 룰루? 아, 역시 뭔가 폭발력이 부족해요. 제리와 노틸러스. 이게 왜 폭발력이 부족하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리 같은 경우는 커야 되는 원딜입니다. 하지만 노틸러스는 싸우고 싶은 서포터거든요. 그러다 보니 라인전 단계를 보고 뽑은 픽이 아니고 더 멀리 보고 뽑은 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텀 자력으로는 좀 힘드니까 뒤에 비애고 한방 선수가 붙어준 모습이거든요. 아, 하지만 그냥 노틸러스의 그랩 실패로 무난하게 다시 정글링하는 모습이고요.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아펠리오스와 룰루가 있지만 또 CC가 굉장히 많고 폭발력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플레이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아펠리오스 꼭 잡아야 돼.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탑 라인전 이제 그웬도 6렙부터 또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미드 미드 이거는 플래시 빠졌죠. 굉장히 날카로운 타이밍에 갱킹을 맞은 우리 빈센조 선수. 카르마가 라인전은 약할지 몰라도 갱호응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리브 샌드박스에는 싸움 잘하는 킨드레드 꺼내면서 미드 정글 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카르마 같은 경우는 라인전에 약한 편은 아니죠. 굉장히 안정적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리브 샌드박스 빈센조 선수 미드 갱킹으로 플래시를 뺀 주도권을 바탕으로 용을 쳐주는 모습. 또이 용을 칠수 있는 이유도 바텀에서 우리 또 리브 샌드박스 바텀 라인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라인전을 선푸시하고 있는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하지만 카르마가 집을 갔었기 때문에 KT 롤스터 선수들이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또 근데 리브 샌드박스 바텀 선수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노틸러스 같은 챔피언은 6렙부터거든요. 궁극기 폭레를 배운 이후부터 또 파괴력이 나오는 챔프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탑 구도. 탑 구도는 우리 또 리브 샌드박스 크사한테 따역 선수가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CS가 훨씬 많습니다. 그 웬이 그만큼 또 대처를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크산테 못 잡나요? 방금 하시는데 크산테가 여러분들 이또 궁극기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들? 궁극기가 있을 때는 또 이게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총공세.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배워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하지만 미드 카르마 역시 라이즈의 플래시를 한번 빼놨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또 라이즈의 주특기거든요. 궁극기 있을 때 한번 로밍 가보기. 아, 근데 이거는 성공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 우리 레블 선수, 노틸러스 선수의 궁극기가 안 찍혔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기분 좋게 한턴잘 넘기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까지 가져갑니다. 아까 킨드레 한방 선수 아까 킨드레드한테 많이 맞아서 HP가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펠리오스 궁극기로 피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우리 빈센조 선수도 합류를 했거든요. 하지만 노틸러스가 6렙을 찍으면서 폭레가 있기 때문에 더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힘내도 궁극기? 어? 아 궁극기도 못 써줬어요. 어? 아 이거는 너무 큰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라이즈 선픽의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즈는 라인전이 강하기보다는 저 궁극기 활용도가 요즘에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너무 활용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또 페이커 선수가 라이즈 궁극기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번에도 라이즈 픽의 이유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게임이 벌써 터진 게 아닌가요 하는데 리버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펠리우스 하이퍼 원딜이라고 하죠. 후반에 폭발력이 엄청난 원딜과 룰루 카르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났지만 아직까지 경기가 무너졌다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페이치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플랜비 선수 플래시가 있긴 하거든. 아니 레블 선수 룰루 플래시 빠졌거든요. 이거는 무난하게 잡히는 모습. 거기에 페이치 선수 또 로밍 왔어요. 하지만 아직 라인이 좀 멉니다. 팀이 충분히 커버를 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PST 선수 시야를 이용해서 빠진 척 하면서 다이브. 와 허니 PST 선수 페이스티 선수 아니 활동량이 기가 막히죠.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야 제리랑 유틸 서포트 안 뽑은 이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뱀픽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 팀 왜 젤인데 유틸 서포트랑 같이 안 쓰지? 우리? 이러려고 그랬는데 너네 룰루 왜 가져갔어? 우리가 혼내줄게. 룰루를 가져가서 혹독하게 혼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T1 경기 같은 경우는 비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방으로는 못 보고 나중에 챔피언스 챌린저스 리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요즘에 확실히 솔로 랭크에서는 라이즈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근데 아이씨 또 죽나요 우리 플랜비 선수. 아니 이거는 KT 롤스터 선수들이 노틸러스 픽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아니 이게 원래 저도 약간 젤이랑 유틸 서포트를 왜 안 뽑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프로게이머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아니 레벨 선수가 노틸러스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혹시 뭐 장인인가요 노틸러스? 이게 또 레벨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램리온 챔피언을 즐겨 쓴다고 합니다. 역시 그랩 챔피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많이 해봤고 자신감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좋은 모습. 하지만 우리 또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도 바텀이 지금 공략을 당해서 데스가 많이 나왔지만 최대한 반대 라인에서 이득을 보면서 따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다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웬이거든요. 역시 또 솔로 랭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웬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웬은 이제 면역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미드 카르마이기 때문에 딜도 많이 부족해서 그웬 다이브까지는 성공을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근데 리브 샌드박스 유스 팀원 팀들이 지금 굉장히 불리해졌거든요. 킨드레드를 뽑았는데 스택 관리도 많이 못되고 이래서 여러분들 대회에서 킨드레드가 잘 못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솔로 랭크에서도 킨드레드로 스택 먹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기는 또 대회거든요. 대회다 보니까 스택 관리가 더 어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또 흔히 알고 계시는 표식 선수. 표식 선수도 킨드레드 초장인인데 또 항상 꺼낼 수 있는 챔피언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킨드레드가 충분히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판이지만 아, 그 장점을 그 이유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드 카르마 같은 경우는 광희의 미덕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초반에 밸류가 떨어지는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광희의 미덕 1코어도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KT 롤스터 선수들, 우리 미드 선수들, 원딜서 하입 선수들 다 1코어 이상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러면은 힘싸움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지금 돈 차이도 많이 나고 용싸움 절대 못하죠. 하지만 우리도 그냥 죽인 싫어. 전령을 한번 쳐보고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KT 선수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텔레포트까지 타면서 우리 이거 절대 줄 마음 없어. 어, 그웬 지금 위치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그웬 면역 스킬이 있어서 쉽게 죽지 않는 모습. 근데 KT 롤스 선수들 여러분들 너무 잔인합니다. 솔직히 방금 그웬이 좋은 자리에 뒷텔레포트를 타면서 교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KT 선수들, 아니 얘들아 흥분하지마, 이거 우리 첫 경기야, 이기고 보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는 모습이죠. 방금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틸러스 플래시 쓰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응 아니야, 우리 변수 1도 안 만들 거야. 그냥 안전하게 빠져나가주는 모습입니다. 아, 이러면은 근데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킨드레드도 좀 말렸고 미드 정글이 함께 말렸기 때문에 바텀도 말렸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드 카르마와 룰루를 필두로 부족한 딜을 아펠리우스와 킨드레드가 해줘야 되는 조합인데 냈다 망했어요. 지금 냈다 망해가지고 딜할 사람이 없거든요. 딜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구마구 밀어요. 너희들 이거 KT 롤스터도 바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야, 너네 클 시간 필요하지. 우리 클 시간 안 줄 건데, 클 시간 안 줄 건데 한번 막아봐.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다 부수고 다녀요 지금. 아호, 심지어 무리도 안 하는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KT 롤스터 너무 잔인하다고. 방 같은 경우도 그냥 다이브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잔인하게 안전하게 합니다. 안전하게. 아, 탑에서 다이브라도 한번 해보고 싶을 텐데 지금 라이즈가 너무 잘 컸어요. 거기에 신발도 닌자의 신발. 저 여러분들 닌자의 신발이 맞나요? 한국명으로? 죄송합니다. 닌자의 신발을 가주면서 너희들 아펠리우스, 크산테, 킨드레드 전부 AD네? 나 판금장화 갈 거야. 템 선택도 너무 똑똑합니다. 아, 판금장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닌탑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판금장화입니다 여러분들. 한글 이름을 많이 사용합시다. 한글 이름 판금장화. 와, 여기서 너무 잔인합니다. 미드 정글 서폿이 다 판금장화 갔어요. KT 롤스 선수들 왜 이렇게 잔인하나요? 아니 니네들 AD밖에 없네? 나? 우리 다 판금장화 신을 거야. 너네 어떡할래? 너네 딜 언제 할래? 아하. 아, 거기에 아펠리오스가 돌풍이라는 아이템을 가주면서 돌풍이 유틸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딜링은 많이 떨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아펠리우스를 가는 선수들이 다 돌풍을 선호하긴 하지만 룰루와 카르마가 있는데 크라켄을 가는... 아, 잠시... 아니 역시 크산테 픽의 이유. 야, 이게 크산테야. 너 왜 크산테 풀어? 날카롭게 우리 캐슬 선수를 한번 잘라준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잘렸죠? 이거는 캐슬 선수의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웬이 쉽게 잡히는 챔피언이 아닌데 조금 허무하게 잡히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그런 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지장 없는 데스. 이게 챔피언이 죽었을 때 뭐 오브젝트가 나온다거나 타워가 밀린다거나 그러면은 좀 추가적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약간 지장 없는 데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아니 누가 먹었나요? 혹시 한박 선수가 스틸했나요? 이거는 정말 저도 정글러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인데 어쨌든 아 킨드레드가 먹었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KT 롤스터 지금 굉장히 유리하지만 실수는 나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는 프로신이에요. 실수는 솔로랭크에서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게임을 굳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도 후반에 굉장히 조합이 단단한 조합이기 때문에 바론이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바론을 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죠.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라이즈라는 또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따역 선수가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라이즈 픽의 이유. 라이즈가 또 프로레벨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드 운영에 장점이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또 순간이동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리고 카르마 미드의 약점을 어제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카르마는 또 팀이랑 같이 붙어있을 때 힘이 나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꾸 본대에 합류하다 보면은 CS를 흘리게 되거든요. 지금도 라이즈랑 CS 격차가 좀 하지만 캐슬 선수 아 아까도 한번 실수했거든요. 다시 한번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빼라고 콜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라이즈 우리 PST 선수 그냥 안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지장 없는 데스입니다. 왜냐면은 사이드에 있던 카르마가 텔레포트까지 썼기 때문에 여기서 타워를 만약에 KT가 가져가 준다면 충분히 지장 없는 데스긴 하죠. 타워까지 밀지 못했고 물론 여러분들 사실 지장없는 데스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 죽는 게 제일 좋거든요. 캐슬 선수가 지금 두 번이나 잘렸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플레이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리브 샌드박스도 초반에는 많이 말렸지만 우리 후반 조합 단단해. 다시 천천히 해보자. 지금 전력을 가다듬고 잘 따라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노우볼을 잘 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용도 3마리나 먹어놨습니다. 요즘에 모든 대회에서 용을 잡는 시간대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만큼 스노우볼을 선수들이 잘 굴린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아이템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딜러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 굉장히 지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그냥 이대로 지지 말자. 뭐라도 하자. 움직여주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사이드 운영이 계속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드 카르마의 단점. 본대랑 합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계속 손해가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리브 샌드박스 잘 따라가고 있고 다음 용이 1분 40초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돈 차이도 만골 가까이 나고 딜러진들이 성장을 많이 못해서 다음 용을 할 수가 있을지. 하지만 여러분들
또 리그 오브 레전드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용 줄래? 게임 줄래? 그냥 사용 주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왜 별풍선 쏘시면 안 돼? 이거 껐는데 왜 자꾸 나오지?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왜 껐는데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니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아 다시 경기 계속 보죠. 드래곤 나올 때까지 50초 리브 샌드박스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근데 지금 정면 싸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후원 잠시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용싸움 20초 남았거든요. 리브 샌드박스 사용은 안 주겠다는 무빙을 취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판단이냐면은 너희들 용 갈 거야? 그럼 우리 바론 압박한다? 근데 사실 이게 바론이 압박이 별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KT로스 선수들도. 지금 리드 샌드박스 선수들이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서 바론 먹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아 이거 끝까지 지금 그웬이 혼자 욕먹고 있는 모습.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이 지금 대처를 잘해주고 있긴 한데 KT 롤스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 바론 안 칠 거잖아. 우리 다 알아. 아 하지만 아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래시가 있거든요. 아 잠시만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아 이게 그웬이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아 나 이게 아 이게 지금 돈 차이랑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지금 잘 버텨왔지만 아 역시 KT 조합이 초반에 이득 본 걸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승리를 거의 쥐어준. 와 여기서 여러분들 KT 롤스 선수 왜 이렇게 잔인하나요. 억제이까지 안 깨워갔습니다 일부러. 억제이 깨면은 슈퍼 미니언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요.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아 억제기도 일부러 안 밀었습니다. 억제기도 밀지 않으면서 그냥 바론만 가져가주는 모습이고요. 너무 잔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쟤네 게임 잔인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라는 말은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만큼 KT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따역 선수 그냥 우리 마지막 한타 잘해보자. 사실 지금 싸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모든 챔피언들이 1코어 반 차이 납니다. 1코어 이거는 아 역시 싸워볼까 하다가 젤이 아이템 보면은 지금 살벌하거든요. 이거는 아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주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젤이가 지금 3코어 반 거의 4코어죠. 4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또 모든 전세계 대회 통계를 봤는데 펜타키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가 또 젤이거든요. 우리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또 틀릴 수가 있어가지고 젤이가 펜타키를 현재까지 제일 많이 한 대회 챔피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4코어 반젤이 3코어 반젤이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이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리브 샌드박스가 노려볼 만한 점은 KT 롤스터 팀이 지금 하드 탱커는 없다는 건데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그냥 다 탱커예요. 지금 상대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게 잘 버텨주곤 있는데 그래도 우리 따역 선수 저지불가 활용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빠지나요, 혹시? 근데 빠질 이유는 없죠. 왜냐면 바텀 라인에 또 압박을 가하면 되기 때문에. 바론 버프 있을 때, 아니! 이거 보세요.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타워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아, 리브 샌드박스 유스 선수들 잘 맞고 있긴 한데, 쌍둥이 타워에서 한번 받아칠 생각해 봐야죠. 쌍둥이 타워에서. 와, 아니, KT 롤스토 운영! 너무 깔끔한데요? 그냥, 변수 따윈, 이건 거의 깡패가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을 해주다니. 이렇게 돌려깎기 해주면서. KT 롤스 입장에서 그냥 탑 압박만 하면 되거든요? 미드 바텀 억제기를 밀어놨기 때문에 슈퍼 미니언이 오고 있어서. 통곡의 3 억제기 하지만. 이거는 다 빼야 돼요. 지금 제리 궁극기 유지 중. 이거 힘들어도 궁이 잘 들어. 역시 여러분들 제리는 잘 크면 유틸 서폿이 없어도 세다. 우리 15,000 골차 하나 나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팀원들이 잘 버텨줬지만 KT 선수들이 깔끔한 운영으로 14-2로 첫 경기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KT 롤스 선수들도 솔직히 운영이 100% 깔끔하진 않았거든요. 캐슬 선수가 두 번 잘리긴 했지만 두 번 잘린 거 빼고는 정말 깔끔한 운영 보여주면서 잔인하게 첫 세트 KT 롤스터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공식 해설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MVP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나 지금 결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재미로 첫 경기 한번 MVP 뽑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MVP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줘서 MVP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많은 분들이 페이스티디, 라이즈 선수를 언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약간 불합리합니다. 서포터들이 MVP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 판에 좀 게임을 터트렸다라는 사람은 저는 이제 랩을 우리 서포터 노틸러스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서포터나 정글보다는 딜링을 담당하는 미드나 원딜이 MVP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포터의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랩을 선수한테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근데 뭐 저희는 재미로 한번 뽑아보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희끼리 너무 막 신경전을 하지 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첫 경기 KT 롤스터가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사실 리브 샌드박스 유스 같은 경우는 조합이 좀 후반에 단단한 조합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반에 좀 사고가 많이 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첫 세트였네요. 이번에 또 잘 멘탈 관리해서 가다듬고 샌드박스 선수들도 두 번째 세트 이길 생각해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으셔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LCK CL이라는 리그는 챌린저스 리그라고 하는 2부 리그입니다, 여러분들. LCK가 1부 리그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시는 페이커, 뭐 프레이, 오너, 구마요시 이런 선수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LCK 1부 리그 무대고 이제 2부 리그 무대는 1부 1군 선수들이 아닌 2군 선수들이 대회를 펼치는 그런 리그라고. 그러니까 프레이 선수가 지금 활동 중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제가 예시를 든 거지 지금 프로게이머로 활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가 실력 차이가 있나요 하는데 저는 순수 게임 실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운영 방식이나
뭐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LCK C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전부 현 챌린저입니다. 오히려 1군 선수들보다 점수가 높은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운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CL 선수들도 전부 챌린저거든요. 방금 또 우리 KT 롤스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탑 캐슬 조현성 선수도 3시즌 내내 챌린저 유지 중이고요. 우리 또 한박 KT 한박 함유진 선수도 3시즌 내내 챌린저. 예, 뭐 4시즌 내내 챌린저, 5시즌 내내 챌린저. 야, 이건 아니 요즘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나요? 저는 지금 8년째 챌린저를 못 찍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막 저는 지금 8년째 챌린저를 못 찍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저 그렇게 낮은 편 아닙니다. 저렇게 중계 해설 코스트리밍 하고 있지만 현 다이아 2, 지난 시즌 그랜드 마스터 출신, 그리고 2023년 이번 시즌 예비 챌린저. 저의 개인적인 점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레퍼토리가 왜 비슷하냐고요? 비콰이엇.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경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리브 샌드박스 유스 팀 같은 경우는 지금 1세트를 패배했기 때문에 진영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공부해왔는데 잘못된 정보 전달이면은 다 수정을 해야 될까봐, 그죠 여러분들? 다 미리 공부는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틀릴까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뱀픽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확실히 리그마다 성격이 진짜 다르구나를 느꼈던 게 LP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대회 밴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LPL 같은 경우는 밴 1등이 피오라, 라이즈, 마오카이, 레넥톤, 루시안, 잭스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텀보다는 LPL에서는 탑밴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LCK 같은 경우는 밴율이 어떤 챔피언이 높냐면 케이틀린, 유미,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텀 게임이에요. 이 LCK나 LCK CL 같은 경우는 바텀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메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탑에서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탑밴을 오히려 많이 하고 바텀은 나눠가지는 그런 뱀픽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LCK CL도 LCK 리그랑 선수들이 로스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LCK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벤이 바텀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벤이 바텀 위주로. LPL은 착취 니달리도 나오던데 하는데 여러분들 LCK CL LCK에서도 진 서포터 나오고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돈의 대회들인데 근데 원래 더샤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픽을 예전부터 한 번씩 꺼내긴 했었죠. 네, 꺼내긴 했었죠. 네 여러분들 원래 좀 특이한 픽을 많이 하는 선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지난 경기 얘기를 또 해보자면은 확실히 패배하는 팀에서도 크산테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패배하는 팀에서도 항상 그나마 제일 활약하고 있는 챔피언을 보자면 크산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느 팀에서 크산테를 먼저 가져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들 저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선수들도 아마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경기가 이제 슬슬 시작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죠. 좀 기다려보죠.
캠 끄고 잠깐 숨 좀 돌리고 오죠. 아니 여러분들, 저 같은 이런 초보 녀석은 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동준 해설님, 우리 정민 캐스터님, 에 우리 또 누클리어 해설님들 보시면은 또 하루에 몇 경기를 뛰십니까 여러분들. 저 이호진 이렇게 초짜인데다가 하루에 한 경기 하면서 화장실을 간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앉아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KT가 이겼나 하는데, 네 KT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어서 여기다가 KT 승 이런 거라도 띄워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제가 만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완전 하층민이라 저 이제 좀 하층민이라. 리더 샌드박스가 벤픽 방향성을 어떻게 틀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T1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레드사이드 블루사이드에서 제리를 1픽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완전 제리 러버예요. 이 제리 러버기 때문에 이번 판에도 만약에 블루사이드를 선택을 했다면 제리를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리를 제리 좋은 픽일까요? 루나미가 더 좋아 보여서. 이게 여러분들 뱀픽이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많은 분들이 코치 감독님들의 뱀픽을 이해 못할 때 하시는 채팅을 많이 봤거든요. 프로게이머 때도 봤는데 이게 뱀픽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야 너네 왜 루나미로 쳐? 쟤네 루나미로 이기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뱀픽만 보고 아니 얘네 뱀픽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게임단 뱀픽은 그냥 여러분들 전적으로 응원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이 사람들은 자고 싸고 먹는 거 말고 뱀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프로구단의 뱀픽이 더 이유가 있고 합리적일 때가 많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좀 단편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얘네 뱀픽 왜 이래?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지님 리브가 1세 딸까요? 하는데 저는 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2대0으로 퇴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최대한 경기가 길어져서 2시간짜리 경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2시간이 뭐야? 3시간? 4시간? 아니 5시간? 옛날 지네어 메타가 다시 왔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박모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KT가 이기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팀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박모 선수가 나올 확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팬분들이 얘기해주시는 걸로 봤을 때는 서머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서머 출전을 목표로. 이게 여러분들 또 박모 선수 하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또 프로게이머였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솔로 랭크 2등 막 3등 10등 그러니까 항상 챌린저였습니다. 근데 프로 씬에 데뷔했는데 제가 알던 롤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된다고? 아니 난 이런 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 정도로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솔로 랭크랑 이 프로 게임은 그냥 다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야.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많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프로게이머 라떼는 라인 스왑하고 기억나십니까? 나서스가 바텀에서 타워 때리고 그냥 나서스 정글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막 뭐 막 그리고 서포터랑 정글이 와드 5개 들고 시작해야 돼. 이게 무슨 게임이야? 그냥 우리는 와드 박는 기계야. 그냥 시작했는데 와드 3개 핑크 하나 이런 인권 없는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좋아 보입니다. 예, 좋아 보여. 예. 아, 우리 그럼 우리 채팅창에 도배나 그런 비매너 채팅은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LCK CL이라는 코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이제 LCK, CL 선수들을 지켜주고 싶어졌어. 이 사람들이 빨리 커서 롤드컵 우승도 하고 딱 이제 이분들이 롤드컵 우승하고 이제 소감 때 아 호진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 깍 죽어버려. 그런 걸 목표로 제가 사실 코스트리밍을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선수들한테 또 애정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요즘에 경기를 많이 저도 공부하면서 더 재밌고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여유 있으시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장 가서 관람할 수 있어요. 물론 티켓은 사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경기장 가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라떼랑 비교도 안 돼. 그래서 경기도 많이 가주시고 여러분들 경기장이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충무로역에 가시면은 1번 출구로 나가시면은 우리 또 대한극장 가시면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충무로역 1번 출구. 나 근데 되게 똑똑한데? 나 한 번 가봤는데 다 알고 있어. 이거 스마트하잖아. 아 여러분들 그 종로에 있는 롤파크 경기장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다른 경기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공식 중계가 없나요? 부끄럽지만 이게 공식 중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비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이 경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하는데 나도 알고 싶어. 선수들이 지금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 이슈라든지 뭐 클라이언트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죠. 지금 따로 제가 연락을 못 받은 거 보니까 그냥 약간 사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보통 프로게이머 때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약간 대변 이슈라고 하죠. 이제 배가 아파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리현상 어쩔 수 없으니까 토일렛 이슈, 토일렛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 여러분들 이제 리브 샌드박스 유스 KT 롤스터 2세트 경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착석하시고 뱀픽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어디 진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픽으로 어떤 챔피언을 가져갈지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거나 뱀픽 시작합니다. 역시 리브 샌드박스가 레드 진영을 선택을 했나요? 레드 진영을 선택했을 때는 보통 요즘에는 탑 후픽을 하거나 미드 카르마를 한 번 더 기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카르마 밴을 했어요. 이러면 어떤 카드를 준비해 왔을지. 지금 나오고 있는 뱀픽은 굉장히 평범한 뱀픽이죠. 바텀에 껄끄러운 챔피언들을 많이 밴해주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뱀픽 양상입니다. 세 번째 밴 KT가 약간 고민하거든요. 원래 세 번째 밴은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밴이에요. 이제 픽을 해야 되기 마오카이까지. 저는 LCK, CL이나 LCK에서 왜 이렇게 마오카이가 좀 자주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밴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은 마오를 배놨다는 거는 혹시 정글을 좀 선픽할 생각인가요? 요즘에 또 대회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픽이 또 바이거든요? 지금 첫 픽으로 먹을 챔피언은 많이 살아있죠. 라이즈, 바이, 나미! 이러면은 우리 대놓고 루시안 나미 하겠다. 니네 막을 수 있냐? 와. 루시안 나미를 해줄 생각이죠. 우리 케이트 롤스터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제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제리 가져가나? 아니! 루시안을 뺐나? 니네 하지마! 아니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주 나와. 픽했어요! 오 마이 갓! 너희들 루시안 나미 하지마! 이것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제가 대회에서는 자주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은
루시안 같은 경우는 원딜 루시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나미 같은 챔피언은 다른 원딜이랑 써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케이틀린이라든지 사거리 긴 챔피언이랑 써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캐틀 나미 같은 경우도 좀 아 이거 어떻게 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꺼? 아니 아 제리를 가져가면서 나미 제리도 나쁘지 않죠. 기본적으로 나미 같은 경우는 유틸 서폿이기 때문에 제리 더하기 유틸은 언제나 옳다. 그래서 제리랑 나미를 맞춰준 모습이고요. 여기서 리드 샌드박스의 선택은 일반적인 경우는 서포터 아 미드 아지르 선픽으로 뽑기 굉장히 무난한 픽이죠. 긴 사거리를 활용한 아지르 요즘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은 또 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탑밴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아 크산테 너 크산테 잘하더라 너 하지마. 크산테배 나왔습니다. 세주안이라든지 KT 롤스 입장에서 아직 정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주안이를 밴하거나 탑밴을 하거나 아 오공! 오공도 요즘에 밴 많이 나오는 카드죠. 정글을 좀 잘라주는 모습 좋습니다. 파이크까지! 야 우리 나미 살려. 나미가 또 그램류 챔피언한테 약하거든요. 어 하지만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뽑을 수 있는 서폿이 많긴 하거든요. 뭐 블리츠 크랭크라든지 너희들 나미 우리가 죽여주겠다. 블리츠 크랭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아 노틸러스도 좋죠. 대회에서는 오히려 노틸 서폿 중에는 아 그랩 서폿 중에 노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러면은 이제 선픽으로 정글 탑을 뽑아야 될 우리 KT 제일 무난한 정글은 세주안이가 남아있고요. 아니면 리신도 괜찮고 뽀삐도 나쁘지 않죠. 상대가 이동기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뽀삐가 너프가 많이 돼서 정글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상대방의 대시기가 많이 나올 때는 뽀삐도 좋습니다. 뽀삐 좋고요. 탑에서 선픽은 역시 나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8년 전에 프로게이머 할 때도 선픽은 나르거든요. 아니 리브 샌드박스 오늘 왜 이렇게 뱀픽 과가 많아요? 아 이렐리아 하는 줄 알았는데 제이스인가요? 케넨? 솔직히 나르 상대로는 야쏘가 제일 좋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야쏘 탑을 뽑는 거 쉽지 않죠. 야쏘 탑. 아 역시 카밀 뽑아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는 모습. 와 여러분들 뱀픽이 약간 재밌는 구도가 나왔는데 리버 샌드박스 뱀픽이 오늘 굉장히 과감합니다. 예를 들면은 킨드레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나미를 뽑았더니 야 니네 루나미 할 거야? 응 하지마. 루시안을 가져가버리는 리버 샌드박스 뱀픽이 굉장히 좀 과감하면서도 도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반면에 KT는 그냥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잔인하냐면 그만큼 너무 꼼꼼합니다. 뱀픽도 꼼꼼해, 플레이 스타일도 꼼꼼해, 플레이도 잔인해. 잔인하다는 게 그만큼 꼼꼼하다는 건데 KT 상대방 이동기가 많으니까 요즘에 뽀삐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무난한 정글이라고 하면 비에고, 리신, 세주아니 이런 챔피언인데 너네 대식이 맞네? 응? 뽀삐 어쩔 뽀삐 나와주면서 네 상대의 조합을 좀 많이 카운터 쳐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와 KT 롤스터의 두 번째 경기 2세트 뱀픽이 끝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갈 텐데 양쪽 다 뱀픽은 그냥 생각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준비해온 픽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맞받아치는 너네 조합 이러네? 그럼 이거 내가 가져갈게. 니네 조합 그럴 거야? 그럼 난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니네 조합 카운터 칠래 이런 픽을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재밌게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지금 화이팅 외치는 시간이거든요. 팬분들은 보통 직관 가실 때 하나 둘 셋 KT 롤스터 화이팅, 하나 둘 셋 리브 샌드박스 화이팅. 네 선수분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팬분들이 외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 한번 지켜보죠. 아, 경기 시작했네요, 여러분들. 첫 세트는 KT 롤스터가 가져간 가운데 레드 사이드를 선택한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블루 사이드로 시작하는 첫 세트의 승리자 KT 롤스터 되겠습니다. 아, 이게 보통 이제 노틸러스 같은 챔피언 뽑으면은 인베이드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또 첫 세트를 패배하기도 했고, 또 노틸 말고는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아요. 인베가 강하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대 정글 들어가주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 나미가 돈도 벌어갔어요. 아, 뒷골. KT 선수들이 굉장히 전판부터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꼼꼼하면서 더티 플레이를 좀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티 플레이란 상대방이 짜증나게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제 상대방이 그랩류 챔피언이 있거나 라인전이 강한 바텀 조합을 완성했을 때는 원딜이 배리어를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KT 제리 하이프 선수는 전멸 유치아를 들면서, 응, 나 후반 가서 미친 제리 타임 할 거야, 그런 룬을, 아, 그런 스펠을 들었습니다. 나 미친 제리 타임, 너네 막을 수 없어, 그런 느낌으로. 아, 하지만 여러분들, 전판에도 말씀드렸지만 1레벨에는 노틸러스라는 챔피언보다는 유틸 서폿이 더 강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역시 1레벨에 유틸 서폿이 그랩 챔프보단 강하죠. 다만 이제 전판이랑은 다른 게 6랩 전에도 KT 롤스 선수들이 노틸러스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노틸러스 앤 집공 루시안이거든요. 이거는 전판에 만났던 노틸 제리랑은 좀 수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픽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루시안 같은 경우는 라인전 단계에서 좀 이득을 봐줘야 되는 챔피언은 맞거든요. 중후반에 갔을 때 나미가 없을 때는 막 그렇게 폭발적이진 못하는데. 아, 역시. 어, 근데 이러면은, 어, 이러면 너무 섭섭하죠. 저만만 빠졌어요. 아하. 그래도 이렇게 딜 교환을, 피 교환을 하면은 나미 힐 서폿이 있는 KT 롤스터가 유리하거든요. 어, 잠시만요. 상대 정글에 들어가는 한박 선수. 어, 잠시만. 아, 근데 이게, 아, 어, 잠시만. 이거, 아, 이거 끌어들여지면 큰일 나요. 뽀삐 오거든요. 오 마이 갓. 어, 이거, 아유, 뽀삐 왔어요. 아, 노틸러스. 아, 이거는, 이거는 진, 아니 여러분들, 전판에 제가 MVP로 뽑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레벨 서포터 선수인데, 이번 판에도 레벨 선수가 다 빨아들였거든요. 끌어들임. 그러니까 레벨 선수가 그랩을 맞는 위치가, 어, 정말 그 그랩 선수들이 정말 짜증나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 이 벽에 끼어서 안 끌려오는. 아, 이게, 근데 이거는 정말 초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후반 가면은 제리 어떻게 막나요? 근데 제리가 이득까지 보고 시작합니다. 제리가 이게 루시안 노틸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있어서 뽑았다기보다는, 아, 쟤네 루시안 남이 주기 싫은데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이런 의미로 뽑은 픽이기 때문에. 아하, 리브 샌드박스 굉장히 불편하게 경기를 시작합니다. 오 마이 갓.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항상 프로 대회는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겨우 1대0일 뿐이에요. 어, 그러면서 한박 선수의 또 날카로운 탑갱이 될 수는 있는데, 어, 따역 선수도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라인도, 이거는 갱킹을 왔다기보다는 뒤를 봐주는 느낌이 좀 강하죠. 리브 샌드박스의 빈센조 바이 선수가 갱을 올까봐 뒤봐주는 플레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번 판에 진짜 뽀삐의 픽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지 않나요? 리브 샌드박스가 뭘 하려고 할 때
다 받아쳐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거기에 한박 선수 또 판금자가 먼저 올려주면서 이 선수 왜 이렇게 판금자가 좋아하나요? 근데 판금자가 충분히 의미있는 픽이죠. 상대방의 딜러진이 또 AD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KT 선수들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팔이 조금 짧거든요. 또 아지르가 팔이 기니까 아지르를 이용한 그런 모습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바텀 너무 불편해요. 이미 초반에 데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텀 구도가 굉장히 불리하죠. 불리하고 기분도 나빠. 아, 대포 놓치나요? 아, 그래도 먹어줬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 때는 정글러라 잘 몰랐는데 라이너분들은 정말 저 대포를 잘 먹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하지만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케이지 선수님 어떤 플레이를 한다고 했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게 한번 역갱 당하면은 또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박 선수 그냥 룰루랄라 그냥 시야만 따줘도 우리 팀이 더 잘해줄 거야. 그냥 시야만 열심히 따주고 있죠. 하지마! 왔어요, 바이! 아니, 이거는 터지고, 아니.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팀원들이 너무 잘 노려줬죠? 솔직히, KT 선수들도 의식은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플랜비, 노틸러스 선수의 마공점 활용에 덜미를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박 뽀삐 선수도 갱킹을 하기보다는 시야를 먹어준 것 같은데 너네 왜 죽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리브 샌드박 선수도 잘 노려주기도 했고요. 잘 노려주기도 했고 아 그리고 탑 그리고 지난 경기 때 많은 분들이 우리 PST 선수 페이스티 선수 또 페이스티 선수 라이즈를 또 MVP로 뽑았을 만큼 또 PST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판에도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다 해왔는데 이게 영어 발음은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다르고 다른 거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는 먼저 6렙을 찍은 제리 하이프 선수가 그냥 집 가려고 딜 교환을 한번 해준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서 와 KT 한방 선수 또 이 집 타임이 너무 좋거든요. 이러면은 제리도 전령으로 띄워줄 수도 있거든요. 제리가 집 타임 잡으면서 전령으로 아 그냥 안 띄워도 우리 팀이 먹을 것 같다. KT 롤스터가 전령까지 깔끔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하지만 아직 빈센조 선수는 6레벨이거든요. 아직 그냥 공짜로 주고 싶지 않다 마인드. 아이고 잠시만요. 뒷덜미 물릴 수도 여기까지. 이거는 한방 선수가 전령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노려준 것 같아요. KT 롤스터 같은 경우는 후반에도 좋은 픽인데 전령까지 먹었다? 너무 기분이 좋죠. KT 롤스터 심지어 아무 피해도 없이 전령을 먹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KT 롤스터의 경기 흐름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인전 강캐 초반에 뭘 좀 해줘야 되는 루시안 상대로 제리가 CS를 20개 가까이 앞서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고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이슈라 이러면 이제 제리를 후반에 막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 아까 바텀에서 잔료로 줬듯이 CC가 굉장히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풀어나가 볼만합니다. 역시 그리고 요즘에 너무 바텀 메타다 보니까 양쪽 팀 정글러들이 바텀 많이 봐주고 있는 모습이죠. 잠시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바텀에서 그냥 무난하게. 근데 이거를 근데 싸움 걸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컨디션이 좋은 KT 롤스터 상대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벽궁 당하면은 저렇게 좁은 데서 싸우면은 전부 벽궁 당. 이거 잠시만요. 막을 수 있어요. 뽀삐를 왜 묻나요? 잠시만요. 아니 뽀삐를 하지마. 제리까지. 제리가 이걸 사네. 그래도 리버 샌드박 선수들 너무 잘 노려줬죠. 뽀삐를 왜 노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뽀삐를 노리는 척 하면서 주변 챔피언들도 바로 전환해주면서 노려주는 모습. 리버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싸워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뽀삐를 왜 노리나는 얘기를 많이 나온 이유가 어제 경기에서도 또 DRX 젠지 경기에서도 이 탱커 류를 노리다가 좀 손해를 보는 그림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리브 샌드박 선수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캐슬 선수 너무 무리했어요. 이러면은 요동 칩니다. 리브 샌드박 선수들 굉장히 잘 따라가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캐슬 선수가 무리를 했다기보다는 이기적인 딜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카밀 패시브가 터져버려서 약간 생각과 다른 양상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경기를 다시 볼 순 없지만 캐슬 선수가 일방적인 딜 교환 하려고 했는데 따역 선수가 평타가 나가면서 생각보다 딜 교환이 안 돼서 당황해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카밀이 크는 것도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리 제리가 잘 커도 방금 한타에서 노틸러스 궁만 맞아도 부담스러운데 카밀 노틸러스? 이거 주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이거 뽀삐 플래시 없어요. 그리고 카밀이 테리 있는데 타주나요? 타긴 탔는데 좀 잠시만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KT 선수도 알고 있어요. 카밀이 미드에 텔 탄 거 알고 있어요. 아하. 이거는 리버 샌드박스 선수들이 조금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느낌이 좀 있죠. 카밀이 텔레포트까지 탈 생각을 미리 한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시간이 14분이 아니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타워에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타워에 텔레포트를 뒤늦게 타봤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돌이켜봤을 때는 카밀의 텔레포트가 좀 더 빨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용싸움을 카밀 텔레포트를 근거로 했다기에는 카밀 텔이 너무 늦었거든요? 이게 너무 늦어? 이거 근데 따역 선수도 지금 잘 컸지만 나미, 이건 죽었어요. 나미까지 와서 역시 카밀, 역시 카밀 라이엇의 딸. 쉽게 잡히는 챔피언 아니죠? 뽀삐가 W를 좀 아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워낙 좀 긴박했던 상황이라 W를 미리 써서 카밀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만큼 LCK CL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솔라랭커였지? 카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이제 원래 솔로랭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역시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 굉장히 플레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KT 롤스터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죠? 지금 제리가 벌써 제압골이 붙어버렸고 글로벌 골드가 14분에 4000골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꽤 비상일 수 있지만 리브 샌드박스 한방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노틸러스와 카밀 거기에 바이, 이거는 제리가 언제든지 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더 시간 주기가 싫다. 한번 교전을 유도해보는 모습입니다. 이거 근데 뽀삐가 또 물리고 시작해요. 카밀 궁극기도 이제 슬슬 차거든요. 이러면은 나르 근데 메가나로 분노 게이지 지금 너무 좋게 잠시만요. 카밀 또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겨우 끝까지 지켜보세요. 끝까지. 지금 서로 갈렸거든요. 아 이게 근데 제리 타임. 이 아 오 아니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위아래로 지금 어 제리 궁극기 끝났거든요. 근데 와 그 와중에 따역 선수 혼자 들어가서 뽀삐 한박 선수 잘라주는 모습까진 좋았고요. 어 이러면은 1대2 어 잠시만요. 아 CC 연계. 어 아 근데 또 안 죽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근데 또 루시안이 죽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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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와 아 아 케이스 선수도 왜 이렇게 잘하나요. 아니 언제까지 하나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와 이거는 확실히 KT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폼이 좋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제리 궁극기가 끝나서 뭔가 조금 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KT 선수들이 너무 잘 받아친 것 같죠. 너무 잘 받아친 것 같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리브 샌드박스가 이제 싸움을 먼저 걸었는데 연계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은 싸움을 먼저 걸고 싶었는데 따역 선수 같은 경우는 탑 라인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 사이에 조금 합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뽀삐 선수 같은 경우는 한박 선수가 완벽한 탱커 아이템을 가짐으로써 이게 자꾸 뽀삐를 무니까 좀 못 죽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리브샌드 입장에서는 리브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뽀삐보다는 좀 딜러진을 무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그래도 보면은 카밀이 지금 사이드 어 이거 솔킬하면 사고거든요? 어? 아니 따역 선수 무력의 따역 아니 따역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카밀이 대회에서 나오기 쉬운 어 그러면서 또 근데 뽀삐를 물거든요. 아하 이러면은 또 뽀삐를 물어버렸는데 하지만 어 아직 뒤에서 카밀 따역 장군 오셨거든요. 대따역 아 LCK 아 하지만 캐슬 따역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한다. 오마이갓 어 아니 따역 선수 그래도 LCK에 상역이 있다면 LCK CLN 따역이 있다. 어 그래도 따역 선수가 고군분투를 해주는 모습이지만 아 근데 방금 같은 경우도 조금 상황이 아쉬웠던 게 카밀이 합류하는 걸 기대하면서 바이가 또 뽀삐를 물어버려가지고 그 과정 속에 바이가 먼저 터지면서 또 좋은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하 이게 계속 빈센조 선수의 진입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빈센조 선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카밀의 백업인데 카밀의 백업보다 빈센조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죽어요 자꾸.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정교하게 플레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자꾸 리버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물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있는 뽀삐를 물고 있는데 그럼 제리를 누가 잡나요? 지금 제리가 6킬 5어시 노데스 제압골 1000원이거든요? 제리 잡으면 100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뽀삐를 물 때가 아니고 지금 제리를 어떻게든 잡아줘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바이라는 챔피언이 또 단점이 애매하게 컸는데 물다가는 그냥 가다가 죽어요. 그냥 궁극기 쓰다가 뭐 이상한 거 맞고 갈려서 없어지거든요. 하하 이게 아 이게 KT 입장에서는 그냥 또 모이면은 제리가 제리 타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합류해주는 모습 너무 좋고요. 이거는 지금은 한타를 절대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이거를 덮치려면은 아지르가 뒤텔까지 타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변에 와드도 없습니다. 아지르가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이프 KT 하이프 제리 선수가
유치아 전멸을 든 게 이렇게 또 이게 또 다행입니다. 바론까지 가려고 했는데 망월렌즈 잘 써주면서 이러면은 이제 라이즈라는 순간이동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라이즈 궁극기가 있는 KT 롤스터가 운영하기가 훨씬 지금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T 입장에서는 카밀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리버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조심해야 돼, 제리도 조심해야 돼, 라이즈도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KT가 계속 유리해 보이는 가운데 리브 샌드박스가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 경기 뒤집으려면은 아지르가 원래 뒤태를 타는 챔피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지르 같은 경우는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상대를 찌르는 모래병사를 이용해서 찌르는 포킹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리브 샌드박스 조합을 생각해봤을 때는 아지르까지 뒤태를 타서 카밀이 제리를 궁으로 맞추고 아지르가 궁까지 넣어야 잡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과연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게 KT 선수를 놔둘 리가 없죠. 특히 한박 선수가 뽀삐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도 이거 그냥 너무 과감한데 죽을 이유가 뽀삐 이게 사실 리버 샌드박스가 먼저 물어야지 좋은 조합인데 KT 롤스터가 먼저 물어버리면서 이거는 그리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뽀삐를 왜 자꾸 물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뽀삐 말고 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뽀삐가 그냥 앞에서 그냥 나 때려봐 하면서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리버 샌드박스 선수들이 다른 캐릭을 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지금 KT 롤스터가 운영을 잘 여기 나미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바론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나르 메가 나른데 잠시만요. 제리를 노려보지 마.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아지르까지 들어가서 궁극기를 활용해서 제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틸러스가 없었어요. 이게 노틸이 있어야 되고 뽀삐가 모든 스킬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캐릭이거든요. KT 롤스터 제가 볼 때 KT 롤스터의 강점은 선수들의 실력도 있지만 이 뱀픽도 정말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뱀픽이 날카로울 수 있는 이유는 또 챔피언의 풀이 그만큼 선수들이 높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뽀삐가 나오면 좋은 상황인데 한박 선수가 뽀삐를 못해 그러면은 이런 픽이 원래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박 선수가 뽀삐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해줄 줄 알면서 이거는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리브 샌드박스 그래도 한 번 더 노려봐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대회에서 우리가 생각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 플레이 다음 판에 다음 경기가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번 판 굉장히 지금 불리하지만 우리 한번 노틸궁, 바이궁, 카밀궁 이거 해보자. 이거 연습한다 생각해보자. 한번 성공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꼭 해봐야 되는데 하지만 KT 롤스 선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냥 웃으면서 지금 너희들 제리 잡고 싶지? 응 못 잡아. 지금 보시면은 뽀삐가 지금 제리 앞에서 내가 제리 보디가드 나 죽이고 가라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기분 좋죠? 지금 뽀삐가 제리 앞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잡나요? 이거를 이거 지금 뽀삐가 앞에서 바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디걸 그 와중에 캐슬 선수 메가나르 게이지 관리 이거 근데 안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안 들어가면 끝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잔인한 심정.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노틸러스 마공점 궁극기 쓰면서 카밀궁 안돼. 이게 우리 따혁 선수가 급한 마음에 갈고리 발사 플래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미스가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KT 롤스터가 2세트 역시 압도적인 깔끔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는 KT 롤스터의 2대0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네요. 여러분들
아,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리브 샌드박스도 응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 리브 샌드박스 조금 아쉽습니다. 조합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그런 경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 어제 DRX 전지전도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패배하는 팀들이 좀 준비해온 조합의 그런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상대 팀들이 대처를 잘하고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개선된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여러분들, 프로게이머 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 거면, 그냥, 지금 지자. 차라리 지금 지는 게 맞거든요? 이게 나중에 플레이오프 가서 결승전 가서 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이렇게 경기 초반에 선수분들이 조금 패배하고 실수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배울 점이 많고 고칠 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경기 KT 롤스터 대 리브 샌드박스 유스 팀 경기 2대 0으로 KT 롤스터가 승리하면서 코스트리밍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아, 2세트 POG 안 뽑냐고요? 아, 뽑아야 되는데? 멘트 먼저 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자, 여러분, 두 번째 POG도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아, 근데 여러분들, 두 세트 POG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 생각에는, 뽀삐 선수, 우리 한박 선수가 받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KT 롤스터, 타임 선수가, 노데스 슈퍼 캐리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뽀삐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글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정글러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우리, 하입, 제리 선수도, 물어보면, 아, 뽀삐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절대 정글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바텀 라인전이, 루시안 대 노틸러스, 나미 대 제리인데, 이게 자력으로 풀어나가긴 되게 어려운 구도예요. 하지만 우리 한박 선수의 날카로운 갱킹과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호진아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투표해도 어차피 MVP 뽑는데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영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각자 마음속에 MVP가 있는 걸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아. 그럼 여러분들, 저 개인적인 MVP는 우리 한박 뽀삐 선수를 드리고 싶은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은 우리 KT 하입 제리 선수한테 투표를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HKCL 코스트리밍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주 동안 즐거운 경기 관람, 좋은 일주일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